성남시 중학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는 회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계사 전서희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출근길 어떠셨나요? 회계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조금 어려운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시험 과목 중에는 세무, 회계, 재무 쪽의 과목들이 있어서 저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의 주업인 회계감사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회계감사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회계감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회계감사라는 업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회계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같은 이런 의견을 주는 보고서를 회계감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볼까요? dart.fss.or.kr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회사명에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보고서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표지에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회계감사를 꼭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해 동안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했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무제표이고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는 것이 회계사의 대표적인 업무인 회계감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회계사 중에서도 회계감사인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흔히 회계사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제가 감사인인데 대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GP 분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바빠요? 아, 예. 무형자산 강의하는 거 네네네. 백세무사님이 자료 주신 거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회계사님도 그거 참고할 만한 거 보내. 아, 네. 제가 찾아보고 네.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회계사님 아, 뭐 하세요? 머리 아파 죽겠네. 왜? 아, 증여세 때문에. 네. 아, 10년 전에 받은 게 있나 보나 네, 안에 합산되는 게. 판단해야 될 거 있거나 하면 네. 저한테도 한번 아, 얘기해 주세요. 같이. 좀 귀찮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회계사님.